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먼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M7 기업 가운데 다섯 곳이 실적을 내놓고요. 또 삼성전자가 지난번 잠정 실적에 이어서 이번에 자세한 실적 내역을 공개합니다. 경제지표는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9월 개인소비지출 PCE 등 중요한 경제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죠. 그리고 또 중동전쟁처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을 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 뭐 지표들 발표될 예정입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떠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입니다. 미국 리치먼드 연방은행과 댈러스 연방은행이 각각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포드 자동차가 3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2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는 주당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다음 날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거든요. 이번에는 예상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오늘 밤에는 이제 완성차 기업인 포드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포드가 지난 분기에 부진한 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날 한국의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월요일 오늘 밤에 포드의 실적 부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어떠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중요한 고용 지표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화요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9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인 건수가 중요한데요. 8월에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80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계속 강한 흐름을 나타낸다면 연준의 다음 달 금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되는데요. 9월에는 6.9포인트 하락한 98.7을 기록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랑 소비자 체감 지표에 괴리가 생기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두 지표를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대형 실적들이 발표됩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AMD, 그리고 AI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요일에는 포드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화요일 밤에는 이 알파벳 그리고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만약에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과열되게 된다면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는 2분기까지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에는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GDP 나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최근 제시된 수치가 3.4%입니다. 또 고용 지표도 이어서 발표됩니다. ADP가 집계하는 민간 기업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앞서 9월에 14만 명 넘게 증가한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그 다음날 21% 넘게 올랐잖아요. 나스닥 지수도 그래서 지난주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빅테크 관련해서 중요한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이번 주에 또 실적을 내놓는 빅테크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GDP 역시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일본은행이 이틀간의 금융정책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랑 달리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 여부가 관건인데요.
최근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일단 이번 달은 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살아있는 만큼 금리 결정 뒤에 나오는 기자회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번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PMI의 경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데이터로 알려져 있죠. 8월에는 PCE 헤드라인 수치가 전년 대비 2.2%로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도 2.7%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떤 숫자가 나왔을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형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인텔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사업별 실적이 나오는데요. 지난 8일에 먼저 공개된 잠정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온 이후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나빠지는 상태잖아요.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무려 33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숫자만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실적 가이던스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주가 반등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목요일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정 실적은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 확정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은 또 어떻게 내놓을지를 잘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날도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 일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고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고용 관련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지난달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을지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고용이 활황이 확인이 된다면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관측이 또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이번 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서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한국에서는 이번 달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네,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4.2%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5%, 5%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채 금리에 따른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미국 국채 금리가 4.25% 그렇게 거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 효과의 나스닥 지수가 7주 연속 상승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7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9월 초 이후 첫 주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요인이 미국 채권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통상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기업의 그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를 돌파하면 증시에는 본격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번 해 연말 되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가 되면서 네. 채권 금리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요동을 칠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네, 연준이 지난달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시점부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4%포인트 뛰었습니다. 원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채권 금리가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인데요. 고용지표 같은 걸 보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도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 대규모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우선 고율 관세를 살펴보면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도 높아져서 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규모 법인세 감세 예고는 연방정부 적자 확대 우려를 낳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늘리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경제 지표도 챙겨야 되겠지만 채권 금리 움직임까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